벌써 네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의 리뷰는 조금 더 허리가 휘는 리뷰예요. 조금 더 약간 싶은 리뷰입니다. 여러분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스의 지지 김이입니다. 우려먹기 너무 편하다. 우후, 몇 번째야? 아직 한 번 남았어요. 진짜요? 한 번 남았어요? 아 맞나? 자, 어쨌든 저희 TT 오프닝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의 리뷰는 조금 더 허리가 휘는 리뷰예요. 조금 더 약간 싶은 리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고급 의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솔타시. 많은 분들이 솔타시 하는데요. 솔타시란 솔리드 옴므 타임 시스템 이 브랜드를 줄여서 솔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본 티셔츠 솔타시 15만원 이상입니다. 티셔츠 한 장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솔타시가 워낙 퀄리티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고 약간 샀던 티셔츠들 중 인생 티셔츠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다뤄볼까 했는데 백화점 갔다가 정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인생 티셔츠가 오래가는 티셔츠 이유가 이게 비싸니까 조심스럽게 입었지 않나. 솔직히 한 80%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이 해주셨을 거고. 18만원짜리 티셔츠를 누가 뭐 어떻게 막 입어요. 그러니까. 18만원에서 23만원입니다 무려. 요 높은 가격대의 티셔츠들 얼마나 퀄리티가 좋길래 그런 가격을 책정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스토커즈. 자, 첫 번째 브랜드는 솔리드 옴므입니다. 솔리드 옴므는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번호를 읊어드릴까 합니다. 제품 번호는 S191TS62688F로 이걸 외울 생각을 하다니 나 뿌듯했어. 가격은 18만 8천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100 사이즈로 데려왔고요. 소재는 면 100이었습니다. 18만 8천원. 자,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솔타시의 모든 티셔츠들이 면 1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세 개의 질감이 아주 달라요. 완전 다르고 요 친구가 저희가 갖고 온 티셔츠 중에서 가장 두껍고 단단한 티셔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단 두께감 때문에 이제 꼭지스 걱정 정말 없습니다. 자, 저희가 자꾸 이제 티셔츠 비교를 할 때 기준을 유니클로 U의 그 기본 티셔츠로 자꾸 잡고 있긴 한데 정말 그 티셔츠의 두께감과 비슷합니다. 유니클로 U의 기본 티가 궁금하시다면 위에 이제 I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약간 유니클로 U 티셔츠와 질감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그래도 가격값은 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부드러운 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가 이거를 딱 입어보고서는 역대급이라고 이번에 리뷰했던 우와. 티셔츠 총정리 편에서 촉감이 역대급이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솔타시 순도로 입어봐서 타임이랑 시스템 입어보기 전이었죠 그때가?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계속 채널 고정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티셔츠를 한번 디테일하게 뜯어볼까요? 우선 네크라인이 미쳤습니다. 네크라인이 거의 약간 티셔츠의 무엇이 아니야. 약간 맨투맨의 무엇? 맞아요. 그래서 목 늘어짐 걱정이 전혀 없을 티셔츠 같아요. 그리고 소매와 밑단의 마감 처리가 굉장히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 또한 늘어짐 방지를 조금 막아줄 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 정말 기본 티였는데 18만원이었으면 진짜 한 대 때려줘야겠죠. 약간의 디테일이 있어요. 절개가 들어가는데 밑에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을 멋을 냈는데 난 모르겠다. 왜 몰라요? 약간 난 모르겠다. 이것도 저희가 옛날 영상 링크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 아더 에러의 밑단이 언밸런스한 티셔츠 딱 그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제 기준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살짝쿵 이것 때문에 기장감 또한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앞모습이 약간 다리 짧아 보여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깨 라인에 비해 밑단이 너무 기니까 살짝 이렇게 너무 몸이 길어 보여요. 너무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은 거는 뒷편은 언밸런스 기장감이 아니고 아주 짤막하게 쳐져 있는 밑단 헴라인입니다. 그럼 이 티셔츠는 계속 뒤태만 보여줘야 돼요? 뒤태가 이쁜 티셔츠인 거지. 뒤태가 이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브랜드마다 가장 기본되는 티셔츠를 갖고 오려다가 아무래도 약간 18만원의 값어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기본에서 살짝 벗어난 친구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18만원에 네. 요게 그쵸. 대단하다. 하지만 원단 자체는 정말 우수했어요. 약간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원단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티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18만 8천원짜리 티셔츠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스토커즈.
girls. 자, 다음은 솔타시의 탈을 맡고 있는 타임 옴무입니다. 이름은 하프 리브넥 티셔츠로 가격은 2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100으로 준비했고요. 소재는 면 100%였습니다. 와우. 23만 5천 원! 오늘 갖고 온 티셔츠들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티셔츠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티셔츠를 사놓고 이거 막 세탁기 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오래 입고 이제 애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손빨래 할 때도 그 의사 수술 장갑 이런 거 하고선 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오늘 갖고 온 티셔츠 들 중 가장 고가인데 저의 기준 오늘 보여드리는 티셔츠들 중에서 가장 살짝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티셔츠 컬러감의 초이스가 너무 없었어요. 맞아요. 요 색깔 말고 정말 쨍한 보라색이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티셔츠들은 기본템으로 입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약간 기본템 중에서 컬러로 이제 포인트를 빡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면의 터치감은요. 부드럽기는 하나 조금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편집자 피셜 살짝 빳빳하지만 몸에 감기는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난 이거 왠지 제가 편집자가 이게 비싸서 괜히 좋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약간 그런 하거든. 심리적인 효과도 플라시보? 못 무시하죠.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전에 이제 입어봤던 티셔츠들 중에서 이렇게 빳빳한 질감의 면 티셔츠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몸에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4점이래요. 두께감은 굉장히 얇은 편이나 면 특성상 약간 빳빳한 면이라서 그런지 혹시스 걱정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의 디테일을 한번 뜯어보자면요. 일단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프 리브넥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어깨 라인, 이 라인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부분에만 립 처리가 돼 있어요. 네, 앞부분만 립 처리가 돼 있고 뒤에는 그냥 민자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요. 앞에서 보셔도 이게 반갈되어 있다는 느낌이 한 번에 캐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 뭔가 약간 정 사이즈로 입어야 할지 오버사이즈로 입어야 할지 약간 애매한 아이예요. 저희 편집자가 입어봤을 때 어깨의 넓이는 약간 오버사이즈가 아닌 좁게 나온 편인데 그거에 비해 슬리브 기장감이 굉장해서 약간 으라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인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오버핏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100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편집자 몸에 이제 100사이즈를 입혀봤는데 살짝 핏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오버핏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사이즈를 한 단계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걸 살짝 이렇게 가슴도 살짝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은 그러니까 몸매 좋은 분들이 입으면 살짝 섹시할 것 같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팔도 이렇게 싹 붙고 가슴도 이렇게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티셔츠 옆 라인을 보시면 약간 오버랩 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쭉 이어져서 밑단 사이드 슬릿 쪽에 바이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이닐 처리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 또 나름 처음 전공자잖아요. 네, 바이닐은요. 저희가 이제 히트프레스라는 프린트 공정이 있는데요. 뜨거운 열을 가해서 염료나 플라스틱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이닐은 이제 이런 필름 같은 어떤 시트지 같은 느낌인데 그걸 섬유에 올리고 히트프레스로 열을 가하면 그게 그대로 녹아들어서 프린팅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간단한 공정 과정이에요. 그죠? 엄청 간단한데 이걸 나한테 설명해 몰랐어. 너무 당황했어. 요 색깔 배색이 굉장히 팝한 컬러로 들어가서요. 걸을 때마다 슬리시게 살짝 움직이면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타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솔타시 자체가 이제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핏감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요. 패턴 자체가 기존의 티셔츠들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비쌌던 타임 옴무 티셔츠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마지막 브랜드 시 시스템 옴무입니다. 이름은 세트 인 포켓 티셔츠로 가격은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왜 14만 5천 원이 싸게 들리죠? 아, 14만 5천 원 싸지. 너무 싸네. 네, 사이즈는 100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소재는 면 100이었습니다. 제가 소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면 100인데 광택감이 너무 괜찮아.
약간 차르르해요. 그죠? 나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수피마 코트 중에서도 진짜 완전 고급 면인가 싶을 정도로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가 이걸 살 때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아, 왜 이렇게 못생긴 티셔츠를 팔아? 짜증나. 내 14만 5천 원 이랬는데. 근데 이게 입어 보니까 와, 오늘 갖고 온 티셔츠들 중에서 진짜 패턴 장난 아니에요. 약간 편집자 몸을 예술로 만들어줬어. 어 맞아, 우리 편집자 사실 쓰레기인데 되게 괜찮은 재활용 쓰레기로 만들어준 느낌. 자, 면의 두께감은요 굉장히 얇은 편인데요. 근데 이제 차르르 때문인지 약간 꼭지에서 걱정되는 원단입니다. 아, 조금 걱정되는데 이게 또 두께감이 살짝 앞서 보신 타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티셔츠 디테일을 뜯어보면요, 이제 넥클라인이 앞서 보신 솔리드 오무와 타임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목 늘어짐이 걱정되는 넥라인이에요. 아, 지금 넥라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옆에 있는 어깨라인이 너무 예술로 패턴을 뜨셔가지고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오늘의 베스트는 너구나 싶더라고요. 티셔츠의 어깨라인이 두 줄로 절개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 편집자가 딱 하고 입었을 때 승모근이 이게 빡 써서 운동 많이 한 몸 있지. 이게 약간 딱 체골과 승모근을 마치 그려놓은 듯한 느낌? 진짜 와, 약간 어깨 짱 넓어 보이고 여기 라인이 남성한테 정말 특성화된 패턴을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약간 설레면 안 돼요, 편집자 피부 보고. 저 안 그랬는데. 안 그랬어? 되게 이상한 말 하신다. 기분 나빠. 어쨌든 요게 핏을 확 살려줘서요, 요거 하나만으로 14만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어깨 폭이 이전에 보셨던 타임보다는 살짝 더 넓어서 딱 적당한 어깨 폭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도 사이드 슬릿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얇은 소재감에 디테일이 좀 오가닉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더라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세트인 포켓 티셔츠인데요, 이때 세트인 포켓은요 원단을 잘라서 주머니를 만드는 건데요, 흔히 말해서 저희가 히든 포켓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포켓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켓을 말하는 건데 요 녀석 페이크죠. 네, 말만 세트인이고 안에 포켓 없습니다. 이거 혹시 사셔가지고 여기 뜯으면 포켓 있을 줄 알고 뜯어보시면 안 됩니다. 꼭지 짜라. 까꿍. 조심해요. 조심해요. 약간 그런 느낌. 야, 그래요. 아, 뜯어보시면 안 되고요. 앞쪽에 이제 가죽. 까꿍에서 나 놀랬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앞쪽에 가죽 패치가 들어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확 하고 되는 세트인 포켓이지만 페이크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켓이 없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전체적인 패턴이 너무 예뻐서 이 포켓이 없으면 정말 기본템으로 매일매일 입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패턴이 너무 예뻤던 시스템 옴므 티셔츠까지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유명한 솔타시 기본 티셔츠들을 리뷰하고 착색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 솔타시 하셔서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셨죠? 근데 제 기준 가격대를 조금은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월급 적금 들어서 한두 개쯤은 살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스토커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걸 주면 허리가 꺾이지 못해 약간 접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경품 대신에 여러분께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드립니다. 많이 드릴게요. 너무 양아치스 같은데. 많이 드릴게요. 산타클로스야 뭐야. 어쨌든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